중국이 좀 반크립토적인 성향을 그간 보여왔기 때문에 홍콩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 ETF 보유자들의 명단을 국적별로 나눠보면은 85%가 미국이고요. 나머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 뭐가 남아있을까 했을 때 그게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입니다. 자, 시장 변화가 극심했던 2024년 상반기였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토랩스의 리서치센터의 장을 맡고 계신 정성문 센터장과 함께 상반기를 정리하고 시장 전망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홍콩이죠? 맞습니다. 홍콩입니다. 네, 홍콩 날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은 이제 슬슬 쪄 죽을 것 같은데. 네, 홍콩도 뭐 많이 덥고요. 습하고. 뭐 오늘 아침까지 좀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좀 그쳤는데 비 덕분에 조금 시원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최근에 정성문 센터장께서 자리를 옮기신 뒤에 이제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신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반가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홍콩과의 이제 화상 연결이기 때문에 녹화본으로는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조금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초에 홍콩에 이제 웹3 페스티벌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느낀 게 홍콩은 암호화폐 진짜 되게 친화적인 도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맞습니까? 네, 이 최근에 많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홍콩은 이제 중국의 지금 어떤 정치 영향력 하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이 좀 반크립토적인 성향을 그간 보여왔기 때문에 홍콩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인상을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이제 중국 자체 내에서도 조금 한 2년 전쯤부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홍콩이라는 중국 컨트롤 하에 있는 금융허브에서 친크립토적인 정책으로서 이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제도권 내에서 좀 포용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들이라는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콩을 제가 길거리를 이제 걷다 보니까 놀라운 게 비트코인을 이제 살 수 있는 OTC 상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곳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ATM 기계, 물론 뭐 지금 코인마켓 기준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이긴 했었는데 아쉽긴 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이 정책적으로 홍콩이라는 도시가 뭐 중국과의 네트워크를 배제하더라도 상당히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제가 홍콩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정성훈 센터장께서 지금 홍콩에 계속해서 계시면서 한국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 블록미디어의 한국 스튜디오로 꼭 오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정성문 센터장께서 주시는 이 리서치들이 정말로 수년 동안 양질의 리서치로 아주 모른 높은 칭송을 받았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게 죄송하지만 본인과 이 프레스토 랩스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프레스토 랩스라는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해서 지금 이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이 프레스토 랩스라는 회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알고리즘 퀀트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2014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자산 이 둘 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왔고요. 이제 올해부터 리서치 제가 입사함에 따라서 이제 리서치 센터를 설립을 했고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리서치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워낙에 퀀트 트레이딩에 이제 최적화됐던 그런 회사가 리서치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이제 영역을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사전에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다국적 회사고
이 직원분들이 국적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따로 살고 계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리서치 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저희 팀원으로 이제 한 지금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전문 분야를 갖고 있고 각기 그 분야에서 스스로 여러 가지 열정을 갖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꼭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뭐 통제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이런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제 긴밀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리서치 주제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레스토랩스의 리서치가 리포트를 내놓는 내용들이 특히 이제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기 직전에 그리고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나왔던 그 리포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이더리움 ETF와 관련된 전망 등 이 정말 크립토 네이티브한 그런 내용들을 그런 마켓 입장에서 투자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리서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정성문 센터장님과 인터뷰 보시고 꼭 한번 프레스토랩스의 홈페이지도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일단은 정성문 센터장을 모셨으니까 시장 얘기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이 크립토 시장 상당히 복잡했지만 단순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요인 때문인데요. 일단은 돌아보면서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은 굉장히 특별한 해였던 것 같고 특히 상반기가 굉장히 특별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계인 이 가상자산이라는 그 자산이 이 신생 자산군이 제도권화되는 그런 아주 단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이제 1월에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었던 거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별한 상반기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도권화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제도권화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건 전통 금융회사가 진출한 거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제도권화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최근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죠. 그 이제 미국 정치권 내에서 가상자산을 전통적으로 조금 적대시하던 이제 민주당 내에서 조금 변화가 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크게 두 가지 상반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비트코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제도권이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또 정치권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큰 뭔가 그 프레임워크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일단 비트코인 ETF가 1월 초부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2024년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시작점을 알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 비트코인 ETF, 특히 이제 미국발 비트코인 ETF는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출시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인 출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시 상장된 후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5개월 사이에 유입된 자금이 1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다른 과거에 있었던 ETF, 특히 뭐 금 ETF랑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로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있으니까 금 ETF에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 ETF가 2004년에 출시돼서 미국에서 출시돼서 150억 달러라는 자금이 유입되는데 걸린 시간은 5년이었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5년이 걸리면서 유입했던 자금이 5개월 만에 들어온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성공적인 유례가 없는 성공적인 ETF 출시였는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ETF가 미국 증시 상장은 했지만은 이 ETF, 이게 ETF는 이제 펀드죠.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인데 이 펀드를 자기네들 고객에게 권유를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실사하고 있는 그러한 증권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운영해주는 투자 자문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일부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이미 다 승인을 한 데도 있지만은 이 듀딜리전스의 과정이 되게 보통은 한 뭐 2, 3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더 오래 걸리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상반기에 유입된 자금도 굉장히 큰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된 거지만은 앞으로 유입될 자금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15일자로 이제 SEC에 보고가 됐던 이제 일종의 공시자료 13F라는 이제 보고가 있는데 이걸 아마 같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이거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여기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샀다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정센터장께서 보셨을 때 이거는 내가 아는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혹은 정말 놀라운데 이런 곳이 좀 있었습니까? 네, 뭐 한 두 군데 정도가 저의 좀 관심을 사로잡았는데 하나는 이제 위스콘신 투자위원회에서 투자를 한 1억 달러 정도 넘는 1억 달러 이상 정도 한 1억 5천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위스콘신 투자위원회는 이제 연금을 운영하는 위스콘신 주 정부의 이제 연금을 운영하는 그런 되게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다. 아마 자산 배분을 한 일부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놀랍다고 할까 저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ETF 보유자들의 명단을 국적별로 나눠보면은 85%가 미국이고요. 나머지 15%가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행정 구역입니다. 그게 홍콩이었어요. 홍콩의 홍콩 소재 헤지펀드나 어떤 그런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그 블랙락의 IBIT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15%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좀 신기하죠. 이제 대부분 다 미국 투자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블랙락의 이제 가장 블랙락의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큰 ETF인데 거기에 15%를 홍콩 소재 투자자들이 투자했다는 거는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완전히 파악은 못했지만은 그 이유를 뭐 단순히 뭐 비트코인에 베팅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홍콩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어떤 투자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앞서서 과거에 이제 정센터장님께서 몸담으셨던 뭐 UBS라든지 크레딧 스위스 같은 뭐 골드만삭스도 있었나요? 뭐 이런 기관들이 무심코는 아니겠죠. 당연히 의도가 있는 그런 비트코인 ETF를 매수한 그런 기록들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런 게 더 확장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금융기관 기관 투자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금융기관도 여러 종류가 예.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과거에 일했던 그런 뭐 골드만삭스나 UBS나 크레딧 스위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인베스먼트 뱅크 투자은행 이고 뭐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증권회사인 거죠. 그래서 예. 그런 회사들이 보통 이런 ETF 주주 명단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오는 경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고객을 대신해서 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자기네들의 어떤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고객을 대신해서 이제 들고 있는 경우인 거라서 그런 이름들은 사실 저는 어떤 크게 의미를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 뒷단에 어떤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제로 실제 소유자, 그 베네피셔리 오너라고 하죠.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이 저는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위스콘신 투자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이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금융권에 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비트코인 ETF의 매수 이 기관에 대한 이 뜻을 함의를 좀 읽기가 저희로서는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정센터장께서는 기관의 입장을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진출한 그런 기관들의 그런 성향들도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ETF도 그렇고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기관의 입장, 뭐 견해 이거를 뭐 바이앤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자산으로 좀 보고 있습니까? 네, 뭐 이제 기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스탠스가 많이 다르거나 또는 접근 방식이 다르긴 한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장기 보유 투자자들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자산운용사들은 연금이라든지 뭐 그런 큰 자산운용사들은 과거 40년 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따라왔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기준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그 이론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리스크를 늘리지 않고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이론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이론에 입각해서 전 세계의 자산운용사들, 한국의 국민연금도 포함을 해서 지난 40년 동안 계속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서 편입시키는 이제 그러한 투자 전략을 쭉 구현해 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연금들도 1980년대에는 거의 100% 국내 채권만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주식을 조금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주식이 아니고 해외 주식도 편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들이 전부 다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찾아서 편입하는 행위였던 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쭉 해왔었던 거고 그래서 90년대에 한국에도 그 외국인 투자 한도가 없어지고 대량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 들어왔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편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외국 자금이 들어온 거였던 거고 그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와가지고 그럼 더 이상 어떠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 그럼 뭐가 남아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고 가상자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전부가 아니고 한 뭐 1%, 2%, 3% 정도 이제 소액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군에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ETF가 출시함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러한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운영하는 자금은 어떤 특정한 그 약관의 조건에 따라서 그 제약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다가 뭐 계좌 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네. CFTC나 SEC의 어떤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 상장된 그러한 상품만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약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ETF가 출시했을 때 비로소 그때가 돼서 이제 자산 배분할 수 있게 된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씩 소량 지금 자산 배분을 비트코인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 아무래도 그동안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장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다 이렇게 자산 배분하는 건 아니고 다들 조금씩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자산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트폴리오 이론 안에서 이제 분산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는 자산을 찾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2020년 이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했고 그게 ETF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분산 효과를 보겠다. 좀 더 다른 방향의 수익을 찾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지금 그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 ETF 유입세에 따라서 거의 플로우가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산 효과가 어느 순간 ETF가 기관들이 상당히 채택을 많이 하게 돼서 그 분산 효과가 떨어지면 그러면 또 이제 약발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분산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그게 언제 발생을 하냐면은 상관관계가 거의 따라가는 거죠. 상관관계가 지금은 이제 상관관계를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수치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상관계수는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1일 경우에는 똑같이 움직인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미국의 S&P의 상관계수를 보면은 보통 0에서 0.3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0.9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많이 상관 관계가 거의 되게 비슷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산 효과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사실 굉장히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하고 영국 주식의 상관 계수는 되게 높거든요. 거의 뭐 제도적으로도 비슷하고 그 두 나라는 자금의 흐름도 거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시장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상관계수가 한 0.8 정도거든요. 0.8 정도만 돼도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영국 주식에 미국 투자자들은. 0.8 정도만 돼도 분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0에서 0.3 정도인데 이게 0.8 정도까지 가도 저는 뭐 계속 꾸준히 투자는 그 분산 효과는 아직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사뭇 안정감이 좀 드는 영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0.8인데 0.3이라고 벌써 걱정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얘기, 미국 얘기에서 이제 사실 홍콩 얘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3, 4분기 전망을 먼저 한번 미국 ETF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ETF를 통해서 뭐 기관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많은 기관들이 아직도 내부적인 듀딜리전스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관 자금의 유입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굳이 이제 이걸 수치화 한다면은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코빗에 있을 때 ETF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1년 내에 한 200억 달러 정도 유입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0억 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한 50억 달러 남은 건데 워낙 그 상반기에 유입된 자금이 예상을 깨는 그런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뭐 요거를 좀 지금 200억 달러를 이제 최종적으로는 2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여기서부터 추가로 하반기에 한 100억 달러 정도 더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100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다. 하반기에는 뭐 대외적인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뭐 매크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도 사뭇 이해가 됩니다.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ETF를 통해서 기관이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탈중앙성의 오리지널리티와 ETF의 기관 매수세라는 것이 정말 극단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상충되지는 않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